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이 예전만 못하면서 구축 아파트 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테크는 옛말이 됐고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준공 36년 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재건축이 확정됐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달 들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초보다 4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준공 4년 신축 아파트는 이달 들어 8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초 평균 거래가보다 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축을 선호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준공 5년 차 이하의 신축 아파트와 1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 간 가격 차이는 집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4억여 원에서 올해 5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수익률은 낮아지면서 이른바 몸테크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새 아파트 대신 신축으로 눈을 돌리게 한 요인이 됐습니다. 주거 만족도와 주거 선호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공사비 급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감과 함께 희소가치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